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10월 21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위성영상입니다. 서해, 군산 북부, 강릉지역 섹터에는 기압골에 동반된 구름대가 동남동진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 섹터에는 활기차에 의한 하충운이 남동진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동해 섹터에는 활기차에 의한 하충운이 동남동진하면서 울릉도 독도 지역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조보도입니다. 낮 12시까지 서해, 군산 북부, 강릉지역 서부 섹터에는 하층은 3000에서 5000피트의 운조고도 영향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고도 구두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낮 12시까지 서해, 군산, 북부, 강릉지역 서부 섹터에는 3000에서 5000피트 구름 많겠으며 남해지역, 대구지역, 포항지역 섹터 5000피트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시전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10km 이상 관측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10km 이상 예상됩니다. 착빙은 동해 섹터 5000에서 8000피트 보통 착빙 낮 12시까지 남해 지역, 대구 지역, 포항 지역 섹터 5000에서 8000피트의 보통 착빙 예상됩니다. 난류는 낮 12시까지 서해, 군산, 강릉 지역 섹터 2000에서 4000피트의 보통 난류 예상됩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현재 육상 내륙 지역에는 5노트 내외 바람이 불고 있으며 서해 해상에는 20에서 30노트, 남해 해상, 동해 해상에는 20노트 내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군산 북부, 서해 동부, 강릉지역 북부 섹터에 강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아침 9시까지 경기 북동부와 경기 남서 내륙, 강원 내륙 산지, 제주도 산지에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기상 예상입니다. 오늘 서해안과 일부 전남 남해안 제주도는 낮 12시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38노트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산간지역은 49노트 이상 급변풍도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0월 21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